여러분, 1인당 1000원짜리 두 장만 갖고 이거 20년째 써먹는 버섯, 어묵, 콩나물 갖다가 맛있게 먹는 법 한 알려 드려볼게요. 먼저 양념장, 제, 조, 겁나 고운 고춧가루 1스푼, 7g, 설탕을 깎아간 1스푼, 10g, 간마늘 3분의 2스푼, 14g, 진간장 1스푼, 8g, 맹물 1스푼, 8g, 양조지초도 2스푼, 16g, 잘게 잘게 다진 대파 흰돼지로 1스푼, 7g, 고추장을 쪼맨 마이포가 1스푼, 40g, 재래된장 5분의 1스푼, 6g, 된장은 생략해도 괜찮습니다. 먹다가 남긴 사이다, 김이 많이 빠진 것도 괜찮으니까 2스푼, 16g을 부어주 참기름 1스푼, 5g, 물엿 1스푼, 10g을 부어주신 다음에 통깨소 3분의 1스푼, 1g, 고춧가루 한 꼬집 정도를 뿌려준 다음에 고추장 등등이 음식 골고루 잘 섞여서 맛을 살짝 보시면 새콤달콤 맛있을기라 예. 이제 사과거목 내장 160g 정도를 준비해가 요래요래 길쭉길쭉하게 젓가락으로 쪼서 먹기 좋은 모양으로 얇으레 썰어주신 다음에 콩나물 한 봉다리 300에서 320g을 깨끗이 세척해가 준비해놔주시고 팽이버섯 작은 거 한 봉다리 150g을 갖고와가 밑둥을 살찌게 날려주신 다음에 흐르는 물에 가볍게 한번 씻고가 갖고와가 묵기 좋고로 찢어줍니다. 근데 가끔 어떤 분들이 버섯을 향이 날아가고로 와시그가 먹는 몰상식한 짓을 벌기고 있노 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요거 보이시지? 버섯 농사 짓는 분들이 시그가 몰락하는 거라 아무리 몰락해도 저는 시그가 몰깁니다. 뭐야 둥둥. 기호에 따라 애호박이나 당근을 채를 썰어가 넣어줘도 되는데 너무 야채가 많이 드갑이면 거부감이 드는 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오늘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제 뚜껑이 높이는 전골 냄비 또는 비스무리한 냄비를 준비해가 요래요래 무조건 콩나물을 밑에다가 깔아준 다음에 팽이버섯을 한 군데다가 얹혀 주시고 남은 부분에다가 어묵을 갖다가 얹혀 주이소. 그리고 맹물 반컵 100cc를 뿌려주고 뚜껑을 덮어주시고 불을 강불 올리가 찌글찌글찌글거리는 소리가 듣기 오면서 안에 수증기가 꽉 찼을 때 불을 갖다가 약불 무조건 약불로 낮춰가 대략 6-7분 정도를 지글지글지글 쪄줄기라 해. 핸드폰 타이머 같은 걸로 6분 정도를 채주시면 뚜껑을 꽉 열어보면 아들이 맛있게 쪄지가 있을기라 해. 이기 어릴 적에 집에서 저렴하게 혼술을 해먹을 때 종종 해먹던 긴데 이게 2인분 정도 되는 양이니까 1인분에 뭐 한 1500원 정도만 쓰시면 떡을 칠기라 해. 임마 이거를 아까 맨 끌어놨던 초고추장을 푹 찍어 먹고 보이소. 너무 폭 담가비면 양념이 강할 수가 있으니까 저맨키로 적당히 담가가 드시보시면 임마 이기 콩나물은 아삭아삭 버섯은 쫄깃쫄깃 어묵은 폭신폭신 별미 중에 최고의 별미 소리를 들을 수가 있는 반찬 우무도 되고 가볍게 술안주로 활용해도 치기주는 콩나물 버섯 어묵찜 시카가 찍어 먹어도 맛있지만 뜨끈할 때 찍어 먹으면 진짜로 맛있습니다. 가성비가 진짜 좋으니까 맛있고로 활용해 보이소. 시청해주시가 감사합니다.